안녕하세요. 봄이 왔어요, 우리 쇼쇼님들. 봄이라 함은 모름지기, 청바지의 계절이죠. 그래서 2022년에 쇼쇼 언니가 즐겨 입는 청바지는 무엇이 있는지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청바지를 비슷한 걸 사고 또 사도 항상 목마르지 않아요? 그래서 요즘은 어떤 핏의 청바지를 내가 많이 입나?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청바지는 요즘 다시 손이 많이 가기 시작한 리던 청바지 오늘 입고 있고, 좀 이런 투박한 슈즈나 뭐 청키한 뭐 워커, 운동화 그런 것들이랑 매칭하기가 좀 좋은 청바지라서 잘 입어요. 아주 이런 느낌 내려면 이제 리바이스를 재해석한 리던이라는 브랜드의 청바지인데, 제가 보통 청바지 사이즈 기준 26이거든요.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. 그렇게 좀 크게 해서 약간 내려서 입는 이런 정도의 로라이즈. 이 정도의 뭐 Y2K 패션은 우리 슈슈님들도 이제 좀 점진적으로 라이즈가 좀 내려가는 이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방송 때 많이 입는 바지 3대장, 그리고 평소에 많이 입는 바지 3대장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, 거기에 이제 주연들 말고 약간의 조연들까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이 바지들은 그냥 임세형 맞춤형의 스타일을 제가 찾아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물론 없어요. 근데 방송 때 입고 나면 많이 물어보세요. 한 번에 얘기해도 뭐라고요? 하는 브랜드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남겨놓겠습니다. 요거는 도로띠 슈마허. 도로띠 슈마허예요. 근데 독일 브랜드인 것 같고, 원래 독일 쇼핑몰에서 처음 봤던 건데,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스펠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집이 바지 핏이 기본적으로 좀 괜찮아요. 이 바지 구하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. 아니 그냥 생지에 약간 끝에 좀 넓어지는데 정장바지처럼 깔끔한 그런 청바지 어디서 본 적 없어? 그럼 다들 어디서 봤는데? 다 이러면서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도로띠 슈마허라고 하는 어려운 브랜드를 찾아서 구매를 했고, 좀 깔끔한 생지에 그냥 이렇게 정장바지처럼 생긴, 그냥 코트 방송하거나 이럴 때 그냥 입을 수 있는 청바지, 위에다가 뭘 입어도 되는 준비가 끝난 어떤 하체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말 저랑 수십 차례 방송에 등장했었던 첫 번째 바지입니다. 근데 요즘은 봄이 됐잖아요. 그래서 워싱이 좀 있는 바지를 제가 많이 입어요. 그리고 입으면 정말 내가 봐도 저 바지 입으면 나 참 날씬하게 나오는 것 같아 하는 바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바지거든요. 그리고 이 바지의 또 좋은 점은 봄을 위해서 색깔이 옅어졌다 뿐이지 굉장히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워싱과 약간 밝아진 색깔. 닐리로탄이라는 요즘 제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브랜드인데, 청바지가 다 예쁘더라고요, 이 집게. 청바지는 아까 입었던 게 훨씬 더 색이 어두운데, 저는 이 바지를 입었을 때 제가 좀 더 날씬해 보인다고 느끼거든요. 청바지는 역시 워싱이 중요한 것 같고, 워싱이 들어가 있는 좀 예쁜 청바지를 입으면 확실히 몸을 좀 예쁘게 조각해 주는 게 있어요. 그 예민한 쇼쇼니들은 아까 제가 입었던 청바지보다 이게 좀 더 배가 납작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. 그 사람마다 자기 아랫배의 그 어떤 곡선, 이 쉐입에 따라 좀 배가 날렵하게 잡히는 이 라이즈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, 정면에서 보면 그냥 거의 일자로 어디서 막 크게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거 없이 떨어지는 느낌인데, 이제 실제로 좀 움직일 때 보면 약간 아래쪽을 좀 안정감 있게 살짝 넓혀서 제가 원하는 뭐 어떤 슈즈가 됐건 그냥 살짝 가리면서 툭 떨어져 주는 좀 깔끔한 그런 일자 쉐입이 만들어지는 청바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닐리로탄의 바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편안해요. 저는 원래 스트레치가 좀 없는 바지를 좋아하는 쪽이거든요. 근데 이 바지는 정말 스트레치가 이렇게 좋고, 부들부들한 원단인데도 되게 피팅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로, 지금 최애 브랜드로 등극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닐리로탄이라는 이 브랜드를 나중에 한번 봐두셨다가, 할인을 종종 해요. 그래서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자, 방송에 가장 자주 입는 청바지 세 번째,
이 제품은 좀 연청이에요. 봄이기 때문에 이런 옅은 라이트 인디고 색상을 좀 입고 나와야 되는 때가 되게 자주 오거든요. 그래서 이 바지도 제가 좀 자주 입는 바지 중에 하나고, 이 바지는 빅토리아 베컴이라는 브랜드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빅토리아 베컴이라는 브랜드의 바지를 꽤 많이 사는 편인데, 이 집은 다른 것보다는 바지가 굉장히 핏이 예뻐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토리아 베컴의 평상시 파파라치 룩을 보면 항상 굉장히 완벽한 바지핏을 보여주거든요. 본인 취향이 딱 반영이 되어 있는 아이템을 출시를 하는 것 같고, 여기서 나오는 청바지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거친 느낌 없이 아주 그 페미닌한, 딱 갖춰 입은 듯한 여성복에서 나오는 청바지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템들을 좀 방송에서 보여드릴 때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3대장 연청, 중청, 찐청, 실제로 제가 진짜로 데일리로 많이 입는 청바지 좀 이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그냥 제가 일상에서 많이 입는, 일단 요즘 제 인스타에 자주 출몰하는 바지입니다. 너무 불편하다고 욕하면서 자주 입는 바지. 좀 이 바지를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너무 두껍고 뻣뻣해서 내가 이 바지를 과연 잘 입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잘 입습니다. 너무 색깔이랑 막 이런 단추랑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바지고, 그냥 이렇게 특별한 실루엣이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이렇게 일자로 탁 떨어지면서 다리 선도 곧아 보이고 배랑 이 골반 있는 데가 좀 거대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데가 있어요. 그리고 스티치 컬러까지 다 크림색으로 맞춰져 있어서 정말 깨끗해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바지 물어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브랜드는 어디 거예요?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는데 좀 불편해요 라고도 꼭 말씀을 드려요. 왜냐면 케이트라는 브랜드가 되게 예쁜데 편한 옷은 안 나오더라고요. 좀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가 있는 바지, 그 바지와 그 다음에 위에 니트 그리고 원피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브랜드라서 나중에 좀 이렇게 구경은 해볼 만한데 딱 살려고 하면 뭐 실용적이거나 좀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만한 옷이 나오는 브랜드는 아니다. 두 번째 데일리 바지는, 아까 방송용으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가 여기 앞에 걸려있는 닐리로탄 바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브랜드예요. 뭔가 임세영의 하체에 맞춰진 형태의 바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두 번째 닐리로탄 바지예요. 그냥 운동화 신거나 이렇게 별로 안 높은 뭐 구두 신었을 때 바닥에만 안 닿는 정도로 해서 제가 약간 좀 맥시한 기장으로 입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뒤에서 보면은 땅바닥에만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지금 아래쪽이 되게 이렇게 그냥 후루룩 떨어지지 않아요? 청바지들에서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. 부들부들하면서 이렇게 후루룩 떨어지는 거는 그 원단에서 느낌이 와서, 다른 청바지를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도 이 바지가 준 느낌을 똑같이 주는 바지는 없어서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. 너무 편하고 웬만한 그냥 트레이닝 바지에 준하는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바지예요. 그래서 배가 확실히 또 너무 하이라이즈보다 편하다고 느껴져요. 물론 이제 더 내려가면 다른 문제겠지만 요 정도 라이즈의 바지를 올 봄에는 저는 좀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또 데일리 바지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, 요거는 그냥 일자인데 살짝 그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완전 와이드는 아닌데 이거는 어디가 뭐 좁아지거나 하는 그런 패턴의 변화가 전혀 없는 바지인데 또 그 나름의 무신경한 매력이 있거든요.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통에 와이드함을 원하는데, 대부분 그 청바지에 와이드핏이라고 나와 있는 걸 입어보면 밑이 너무 오므라든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거하다든지, 요즘 좀 그렇게 멋을 부린 와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툭 떨어지는 적당한 와이드. 원래 적당한 게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. 근데 이 바지 잘 입어요. 이거는 시몬 밀러라는 브랜드고, 이 바지는 제가 입으면서 항상 제일 낮은 운동화랑 신어야지 예뻐요. 길이가 조금만, 이렇게 속꿉만 있어도 바지가 약간 붕 떠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덜렁거리는 게 비기 싫어가지고, 이 바지는 반드시 굽이 1cm. 지금 그 마르젤라
요 운동화에다가 신고 있는데 이게 컨버스보다 더 낮아서 발이 약간 안으로 묻히는 그런 운동화거든요. 또 이 바지랑은 궁합이 좋아요. 컨버스 같은 좀 납작한 그런 신발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겨울에 그냥 위에다가 좀 짧은 무스탕이라든지 그런 거 입을 때 이렇게 다니기 너무 편해서 많이 입었었고 뭐 지금 계절에도 그레이 데님이 좀 매칭이 되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같이 많이 입고 다니고 있는 시몬 밀러의 26사이즈 바지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3총사예요. 데일리 바지 베스트 3. 원래 베스트 3 꼽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. 이런 건 트렌드에 상관없이 아 청바지 완전 춘추전국 시대다.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 몸이 편하고 내가 입었을 때 거울을 보면 나 이거 입으니까 괜찮아 보여 하는 거 입으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드리면서 쇼쇼언니한테 청바지 많이 물어보셨던 쇼쇼언니들은 오늘 여기서 시원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